제일 어려운 우사첩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, 오늘은 비교적 쉬워 보이는 구미호와 입질... 하, 그래도 우사첩보다는 입질쟁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구미호 색칠을 시작합니다. 포스터 색칠북답게 그림이 대따 큽니다. 흰색의 구미호는 굳이 색칠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의상 흰색 물감을 마구마구 붓질해줍니다. 역시 티도 안 납니다.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뭔가 구미호에 질감을 주기 위해 노란색, 갈색을 섞어서 누리끼리한 구미호로 색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아! 누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우! 오늘 영상은 마지막까지 꼭 보셔야 하는 게 분명히 망하고 있었는데! 분명 이건 똥그림이다! 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멋지게 완성이 되어버린 색칠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점점 진한 색상으로 부분 부분 덧칠을 해주기 시작합니다. 오늘도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예정입니다. 그래도 이 신비아파트 색칠북은 찢어지지 않습니다. 브라보! 누렁 구미호 꼬리의 경계선이 부드러워지도록 물로 쓱쓱 퍼뜨려줍니다. 종이는 더욱 꾸불꾸불해지고 있습니다. 헐! 비록 누런 구미호를 보여드리지만 흰색으로 한 것보다 보여드릴 것이 많아져서 잘한 것 같습니다. 덧칠에 덧칠은 하면 할수록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마이갓! 너무 진한 색상을 선택했습니다.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밀어붙여봅니다. 나중에 마르면 다른 색상으로 또 덧칠해버릴 생각입니다.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도 칠해줍니다. 샤방샤방. 그러면서도 아직 목을 진한 갈색으로 칠한 게 자꾸 거슬립니다. 진한 갈색으로 몸통 주변을 샤샤샥. 선 긋기를 할 때부터 이건 폭망이다 싶었습니다. 웜해. 점점 선을 그릴수록 산적 구미호가 되는 느낌입니다. 도중에 멈출 수도 없고 나는 진정 똥손인 건가?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제 손은 충분한 물을 이용해 선들 위에 곱게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. 오, 살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색칠은 처음 해봤습니다. 말도 안 되게 점점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. 전 갑자기 미술 천재가 된 것일까요? 신랑은 이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. 번개 맞았니?
번개 맞았니? 번개 맞았니? 누렁이 구미호 완성입니다. 입질쟁이도 바로 색칠합니다. 이 포스터 색칠북은 참 마음에 드는 게 실제 귀신 모습을 색칠하는 거다 보니 물감이 약간씩 삐져나가도 그 자체가 멋처럼 느껴집니다. 아니면 물감의 매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요즘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치유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치유되는 좋은 활동을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처럼 식욕이 샘솟고 살이 찌! 저는 좋은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사나 봅니다. 아직 붓 굵기의 선택이나 물 농도 맞추기, 쥐뿔도 모르다 보니 물감을 묻힐 때마다 색상이 변합니다. 괜찮습니다. 계속 덧칠할 거니까요.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실 때 같이 색칠놀이를 하면 누군가 옆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. 저도 계속 참고할 만한 영상을 틀어놓고 작업합니다. 그럼 왠지 모르게 제가 막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. 그냥 기분 탓인가요?
감상해보세요, 여러분. 누렁이 구미호입니다. 입질쟁이 색칠도 해냈습니다. 최고! 브라보! 다음에는 너다, 우사척. 기대해주세요. 안녕!